진짜 이거 마지막까지 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선수들 응원해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황희조 선수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거 마지막까지 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다행. 아시안게임에서 이런 승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4대3 어떻게 보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빅매치 네. 미리 보는 결승전을 네. 18강전에서 본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끝까지 너무 힘들게 뛰어주신 우리 선수들 응원해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오늘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팬분들도 그러지만 네. 황희조한테 먼저 칭찬 한번 해야 돼. 황희조 선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최고의 플레이였고 네. 이번 경기뿐 아니라 이번 아시안 게임 들어와서 네. 어떻게 보면 뭐 아시아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 아 탈아시아급을 보여줬던 네. 이번 아시안 게임. 자 일단 황선홍 감독님께서 12골로 이 아시안 게임에서의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황희조 선수가 그 기록에 다가설 만큼 역대급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제일 좋았던 점, 좋았던 게 100가지도 더 넘지만 제일 좋았던 점 한 가지씩만 말씀해주세요. 일단 결정력. 결정력, 형님? 득점력. 득점력. 저는 득점도 득점이지만 끝까지 제일 피곤한데도 한 발 더 뛰어줬던 거. 전방에서부터 자기가 압박을 제일 많이 가져왔던 거. 어떻게 보면 제일 피곤하잖아요. 그렇지 뭐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경기를 다 뛰었고 네. 또 오늘 같은 경기는 다들 지쳐있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 골, 두 골, 아, 세 골까지 놓다 네. 그러면은 만족하고 설렁설렁 뛸 수도 있거든. 아. 근데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뭐 맨 앞에서 네. 또 최고의 선배로서 네. 최선을 다했다는 거는 정말 네. 후배들이 기감이 잘 될 것 같아요. 아. 그 마지막 장면이 네. 마지막 트래핑하고 난 뒤에 불규칙하게 바운드 올라왔을 때 세 네. 명의 수비수가 있을 때 그걸 딜로 힐킥을 해서 이제 만들어 갔었잖아. 이 쉽지 않고 이 투쟁력, 헌신력 없으면 이거는 만들어낼 수 없는 장면이야. 아. 볼에 대한 집중이 끝까지 좋았다는 거야. 그야말로 와일드카드에게 기대한 것 이상을 황희조 선수가 이번 대회 내내 보여주고 있었고 뭐 황희조 선수가 없었더라면 나머지 선수들도 너무 잘 뛰었지만은 이 기적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한국 대표팀에서 아쉬웠던 점도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체적인 수비 지금 두 경기에서 너무 많은 골을 내주고 있어요. 형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좀 아쉬웠던 거는 확실히 장인호 선수가 네. 전반 초반에 부상으로 나가게 된 거.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장인호 선수가 경기에서 많은 모습이 보이진 않았잖아. 네네. 그만큼 수비에서 확실하게 홈백 라인 앞에서 희생을 했다는 거였거든. 아. 근데 그 빈자리를 오늘 확실하게 느끼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 보이지 그러니까, 않는 영웅이었는데. 그러니까 장현우 선수가 없으니까 네. 이승무 선수까지도 불안해졌고 네. 그 어떤 선수가 들어와도 발이 맞지가 않았었어. 이번 대회에서 공격 조합은 좀 다르게 가져갔지만 이 투볼란치를 두 선수 세우는 건 김학봉 감독님의 꾸준한 선택이었는데 한 축이 넘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선수들 체력 이거 너무 스케줄 말도 안 되게 힘든 거 아닌가요? 이제 하루 쉬고 뭐 바로 경기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지. 근데 어쨌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네. 뭐 멘탈적으로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회복이 훈련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멘탈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제 수비할 때 우리가 또 공격할 때 전술 전략을 확실하게 짜야 될 것 같아. 아. 기존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상대가 이제 상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뭐 베트남 시리아가 될 수 있지만은 네. 상대도 잘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한 발 물러서서 좀 역습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정상적으로 경기하기에는 너무 지쳤어. 그래서 좀 이제 기다리면서 침착하게. 네네. 한 골 승부를 내더라도 우리가 좀 머리 쓰는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대 이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 앞으로도 전방에 있는 속도 있는 선수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드시 활약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황희찬 선수 다음 경기 나오게 된다면 어떤 플레이를 좀 보여줘야 될까요? 형님이 아시죠? 일단 김학 감독이 먼저 보낼 수 있는 카드로서의 그 합격점은 아직 좀 힘들지 않을까. 살짝 모자라다. 형님께서는 말을 좀 아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경기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나올 때마다 그렇게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아니었어. 수비할 때도 그렇고 공격할 때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좀 김학범 입장에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전반부터 내보내는 거는 나는 반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또 많은 비판이 있을 때 오히려 황희찬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펼쳐주시면서 이제까지의 비판을 모두 뒤엎고 우리가 정말 바래왔던 그런
유럽 리거로서의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경기 팬분들, 선수분들, 형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자, 파이팅 하면서 오늘 짧은 리뷰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구독 파이팅! 파이팅! 성종국 스포츠센터 파이팅! 하지마. 죄송합니다. 아, 오늘 너무 피말렸어요. 저희들 조회수는 많은데 구독수가 많이 늘지 않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보이시죠? 광고 수익이 얼마 안 되는데 광고를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광고도 끝까지 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